잠시만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복장님, 안 추우세요? 어, 매일 이렇게 하는 거니까. 운동이잖아, 지금. 아, 뭐. 어디세요? 뭐, 그냥 견딜만 하고요. 네.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. 그냥 저는 이렇게 다니는 게 편해요. 옷은 굵게 치고, 요 배낭은 뭘 이렇게 뭐, 얼마 정도 한번 봐요. 아니. 어, 잠깐만. 어이구, 무거워. 에이, 좀 오버가 심하네. 아니, 무거워. 지금 피디인데. 와, 잠깐만. 오. 이거 진짜 무겁다, 이거. 아, 이거 뭐 우산이에요? 집게예요. 아니, 이거 산에 올라오는데 집게가 왜 필요해요? 아, 다 필요하니까 갖고 다닙니다. 배낭 안을 확인해보는데. 잠깐만. 아이젠이에요. 다섯 개죠. 아이젠 필요하게. 우비예요. 예, 다섯 개죠. 캐러멜하고 또 캔디하고. 저 당 떨어질까봐. 끊임없이 나오는 물품들 다 산행에 필요한 것들이라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. 그러니까 어디 필요한 거 같아요? 일하시나 봐요, 산에서. 아, 다 필요가 있다니까요. 아니 산에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. 아니 이건 뭐예요, 이건? 쇠구슬이에요. 엄마야, 쇠구슬까지? 아니 저거 쇠구슬 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? 이게 무게감을 좀 더 해주려고요. 그래야 체력 증강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? 무등산이 쉬운 산이 아닌데요. 쇠구슬 하나의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이 많은 물건을 배낭 안에 꽉꽉 채워넣고 다닌다는 죄인. 대체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이삿짐이 이삿짐 직접 확인해보는데 세상에나 무려 32.1kg!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군인들의 완전 군장과 버금가는 무게. 이걸 메고 지금까지 올라오신 거예요? 아, 그럼요. 아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.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이러다시피 했는데요, 뭐. 왜소한 체격에 몸집만한 배낭을 메는 것도 신기하건만. 그러니까요.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갔을 것 같아요. 이건 마치 초등학생 한 명을 업고 산에 오르는 격이니 보는 이마다 탄성이 절로 나올 수밖에. 짱이십니다. 짱이십니다, 짱. 무등산 짱. 형님. 아이고. 뭘 이렇게 빨리. 꽤 가팔라요. 다리가 풀렸네, 풀렸어. 왜 이렇게 무등산 풀렸어요. 빨리 따라오세요. 저 무거운 걸 메고 들어요. 주인공과 달리 자기 몸도 감당 못하는 제작진. 와, 저 짐을 주고 어떻게 계속 올라가시냐.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? 예, 예. 좀 일어나보세요. 잠깐만. 야, 이건 뭐 지구 쓰기도 힘들다. 무게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더만 걷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앉아서 산을 오르는 주인공 천하장사가 따로.